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만 걸러서 안 해도 인생 성공확률 80%는 올라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 뭐,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걸러도 인생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 성공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거예요. 실패 확률이 감소한다는 거죠. 실패할 확률. 그러니까 인생 말아먹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이 마탱이 갔습니다. 많이 맛이 갔어요.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래도 언론 뉴스를 보고 그걸 맹신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이미 언론의 신뢰성, 저널리즘 바닥까지 찍었는데 왜 그렇게 기사 같은 거 퍼다 나르고 추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습효과가 없어. 아니, 언론이 그만큼 매일같이 배신을 많이 때리는데 성찰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럼 언론은 봐가지고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언론 뉴스 매일 보는 분들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안 보고 산다고 문제되는 거 없어. 오히려 언론 뉴스 보면서 여러분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야. 왜냐? 지금 언론도 보면 일부러 자극적인 건 보여줍니다. 일부러 열받게 하는 것만. 그 여러분들 대중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만 보여줘요. 그런 것들만. 보고 나면 짜증나는 거. 욕 나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론 중에 기본 좋은 뉴스, 도움될 만한 거본적 있어요? 매번 갈등 아니면 뭐 이슈, 사건, 뭐 그런 거잖아. 나좀안 보고 싶어, 그, 마약 관련, 그안 보고 싶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나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걸 왜 알아야 돼? 아,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가 심각하니 그런 거 있겠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아. 일부러 있잖아요. 보고 나면 화딱지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왜, 그, 언론이 자꾸 있잖아요. 보고 나면 기분 나쁘고, 화딱지 나는 거, 이슈거리, 이런 것들 보여준지 아세요? 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 더킹이나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더킹? 그 조인성 씨하고 정우성 나온 영화. 그 조인성 씨가 검사나 나오죠. 그 정우성은 이제 부장 검사나 나오고. 예, 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조인성이 이제 초인검사 발령되면서 선배가 들어오잖아요. 배성호 씨 들어오죠. 배성호 씨가 선배로 들어오잖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이슈는 이슈를 담는다. 거기 보면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이제 전략부를 소개하잖아요. 그 선배가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보여주잖아요. 조인성 데리고 와가지고 전략부 처음이지. 너 이게 뭔지 알아? 사건이야, 사건. 터짐 이 나라가 들쑥날쑥한 사건. 근데 왜 우리가 묵혀두는지 알아? 맛있게 있게 일 기다리는 거야. 사건도 기침이처럼 맛있게 묵혔다가 제대로 익었을 때 먹어야 한다. 이 대사 기억하십니까? 제대로 봤다면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선배가 그런 얘기예요. 밀어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 하냐면, 야, 너그 자존심 잠깐이다? 누군 서울대학 안 나오고 누군 40패스 안 했냐? 크게 봐야 돼. 넓게 보고. 너 1학년 잘 타잖아? 너 고생 끝이야.
이 대사 나오거든요. 영화에 나온 대사, 토시안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와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이런 연예인 간의 이슈를 많이 터주는 거는 덮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덮을 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연예 이슈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조회수에 목을 맵니다, 조회수.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는요,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관심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공중파 방송국들이 주수입원이 뭔지 아세요? 원래 공중파의 주수입원은 시청률과 광고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안 나와. 시청률도 안 나오고 광고로 떠져 나갑니다. 그럼 뭘 먹고 사냐? 유튜브로 먹고 사냐? 유튜브로. 유튜브 조회수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송국들이 유튜브 조회수에 목을 맵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난한 사건 같은 거 얘기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뭔가 이슈거리 같은 거를 만약에 보도를 해야 영상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와.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조회수가 잘 나온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도 유튜브 조회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가버린 거야. 방송국이 유튜브를 먹고 살아, 쉽게 말해서. 유튜브 없었잖아요. 방송국 진작에 망했어. 적자 장난 아니거든, 지금. 왜냐, 사람들이 이제 TV를 안 믿고 안 봐주다 보니까 드라마도 인기 없고, 예능도 인기 없고, 뉴스도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는 보잖아.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볼 때도 TV를 보고 이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뉴스를 봐요. 아마 그렇게 보는 분도 많을 거야, 이게. 아니, 굉장히 조회수 높아요. 지금 공중파 채널 유튜브가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뉴스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락 채널 있고 드라마 채널 있고 예능 채널 있습니다. 못 봤죠, 킹님. 지금 공중파 음악 채널 같은 게 있잖아요. 구독자가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누적 뷰수가 한 40만, 50만, 아, 40억, 50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히죠? 못 믿겠으면 여러분 저 MBC, SBS, KBS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음악 채널.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옛날 드라마나 옛날 음악 같은 것도 많이 올려요. 옛날 같으면 안 푸는 건데, 요즘에 보면 공주파 채널들이 옛날 드라마 있죠? 풀 영상 그냥 올립니다. 많이 많이 올려요. 왜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면 광고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예전에, 사실 예전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문제가 더 많아요. 언론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스 인터뷰 같은 것도 믿으시면 안 돼. 인터뷰도. 그래서 웬만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돈 버는 정보는 돈 버는 정보가 아닙니다. 돈 날리는 정보예요. 돈 버는 정보 아닙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는 싹다 버리시면 돼. 돈 버는 테크가 아니라 돈 날리는 테크예요. 이미 돈 날린 분들 많잖아, 언론에서. 한번 생각해봐. 불과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뭐 했냐 하면 갑자기 뭐 개발 호재다, 청약 치열하다, 빚내서 사람들 늘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안 세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3년 전 여러분 기사 검색해보세요. 뭔가 안 사는 사람 바보처럼 벼락 거지는 말도 지속적으로 보도했어요. 벼락 거지는 말을. 밥 먹듯이 썼습니다. 근데 그 언론 믿고 따라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장 위험해졌어. 그거 믿고 뭐 투자했다거나 부동산에 손 대신 분들?
가장 힘들어졌어요. 나오지도 못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언론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책임지는 거 봤냐고요.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왜 믿냐고요. 아무튼 지금 언론 미디어에서 돈 되는 정보,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 몰라도 되는 것들, 아니면 돈을 날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맹신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인터뷰한 시민들도 다 배우인 거 사람들 잘 모를 듯.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뉴스에서 인터뷰한 분들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특히 여자분들 보면 외모가 좋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상하게 남자도 그런데 여자분들 보면, 아니 일반 사람들 인터뷰한 거 맞아? 좀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맞아요. 이게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지망생이 맞는 거죠. 그리고 좀 말을 잘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말을 잘한다. 그럼 그분들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배우나 배우 지망생들 많이 나오거든. 연예인 지망생들. 왜 나오냐 하면 인터뷰한 돈을 줘요. 소정이 돈을 줍니다. 돈 벌려고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유명해지려고 나온 것도 있어. 내가 얼굴 좀 괜찮은데 인터뷰를 이렇게 방송 타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혹시나 내 외모를 보고 어디 기획사나 방송국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아니 일반 사람 인터뷰 왜 하냐고요. 여러분 같은 인터뷰 하실 거예요? 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막 길을 걷는데 갑자기 기자가 붙잡고 인터뷰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터뷰 왜 합니까? 방송에 얼굴 팔려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방송 얼굴 팔려봐야 박제시킬 거 아니야.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갑자기 박제돼버리면 생각해봐. 두고두고 까일 거 아니에요. 방송이 그렇게 챙겨지고 봤습니까? 내가 인터뷰했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잘려 돌아댕겨. 그 책임지는 거 봤냐고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인터뷰 말할 몇 마리 잘못했다가 잘려 돌아댕긴 거 많죠 여러분. 짤 같은 걸로. 그리고 모자이크 안 해줍니다, 이게. 말로는 해준다고 해도 안 해줘. 왜냐하면 모자이크 안에 돈 들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 같은 데 보면 모자이크 하잖아요. 그 모자이크 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꼴랑 내가 인터뷰한다고 해서 모자이크 시키면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영상 하는데 돈 몇십만 들어가요. 진짜로.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외부 업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모자이크 한다고 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방송국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음성 변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거 다 그 프로그램에 쓰는 거거든요. 외주업체 맡겨가지고 모자이크 음성 변조 다 시키는 거예요. 방송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돈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예. 그래서 인터뷰할 때 죄송한데 저 얼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얼굴 실명 나오면 안 됩니다. 모자이크 음성별도 다 되죠. 아예 다 됩니다. 해드릴게 해놓고서 막상 방송 나오면 얼굴하고 이름 다 나.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뒤통수 맞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 있다니까? 분명 인터뷰할 때 저 방송 얼굴 나오면 안 됩니다. 신분 나오면 안 돼요. 해놓고서 모자이크도 대충 하고, 모자이크 대충 하면 얼굴 윤곽이 잡혀가지고 누군지 알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은 인터뷰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내가 들뜨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스 인터뷰 가지고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배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